웬일이세요? 너야말로 뭐야?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? 작업실에서 집중이 잘 안 돼서요. 얼마 전 페인트 테러 사건도 자꾸 생각나고. 다 퇴근하고 조용하니까 참 좋네요. 시끄러. 작업실까지 있는 내가 신경 쓰이게 왜 여기 와서 깝쳐? 사무실에서 뭐라도 훔쳐가는지 누가 알아? 훔쳐요? 그래. 아무래도 그 가방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가방 이리 줘봐. 싫어요? 그 가방 내놔! 아니, 못 내놔. 어디서 도둑 취급이야? 야, 네 이모도 도둑년이었어. 그러니까 같은 패거리인 백설아, 너도 도둑이지. 말 조심해. 아니, 대표님,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? 김보은, 아직까지 퇴근 안 했어? 아, 그 작가님이 작업 중이시라 제가 뭐 혼자 계시라고 하기 좀 그래서요. 이제 가실 거죠, 작가님? 네, 본부장님 덕분에 일 잘했어요. 커피도 잘 마시고요. 그럼 전 정리 마치고 가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대표님, 우리 가시죠. 김보은, 나 핸드폰 한 번만 빌려줘. 아, 네. 여기 있습니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꺼내서 어서 전화 받으시지. 분명히 내가 전화한 걸 거야. 네가 내 전화기를 갖고 있을 테니까. 이리 줘요. 이제 만족하세요? 이 시간까지 글 쓴다는 핑계로 죽치고 앉아있는 네가 도둑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. 안 그래? 도둑년? 너무 무례하시네요, 대표님.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러시죠? 근데 이 시간에 나 감독이 웬일이래요? 둘이 사귀나? 그걸 내가 왜 대답해야 되죠? 개인사 함부로 물어보는 것도 대단한 무례란 걸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. 그럼. 재수 없는 기집애.